여기는 잠깐 해줬는데도 피부가 이제 틀려져 버려. 잠깐 해줬는데도 미백이 확 돼버리는 거야. 이 우리 이거를 하니까, 소독을 하니까. 자, 오늘은 우리 근데 이건 이름이 뭐야? 주. 자, 네. 허가예요. 허수. 허수정 씨를 오늘은 예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수정 씨는 올해 몇 살인가요? 53입니다. 아, 53이에요? 5학년 3반인데 오늘 한 10년을 적게 해드릴게요. 10년을 적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버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엄청 기대가 되네요. 엄청 기대되죠? 사진 다 찍어놨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자, 우리 이거 이걸 뭐라고 그랬죠? 대표님? 히어로 크린이요. 크린수. 크린수. 히어로 크린수로 우리 허수정 씨의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쪽만 해드리면 또. 그리고 이 기계로는 이렇게 이제 주름살 없어지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아주 연하게, 밝게, 투명하게. 이거를 찍어야 소독수입니다. 찍어야 돼. 크린수. 크린수. 틀려지지. 그치? 틀려지지. 어제 떠온 거야. 한 번에 이렇게. 어제 공수요. 두 시간 동안 미리 뜯어. 드세요. 수정 씨는 한 20대 피부가 되겠는데요? 네. 한쪽만 해볼까? 안 돼. 너무 예쁘게 생겨. 한쪽만 해줄까? 안 돼. 해주면. 9시 10분이래. 9시 10분. 드세요. 우리가 화장품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제가 화장품으로 한 3일 동안 해보고 이거로라 저기 또 다시 이거를 했는데 그죠? 그 무좀에도 좋아요. 네, 진짜 제가 발이 두꺼비 저기 그 저 자라 등짝이었는데 지금 완전 뽀송뽀송해졌어. 자라 등짝. 이 한쪽 볼만 한쪽 볼만. 우리는 수평이기 때문에 얼굴이 항상 이렇게 늘어져요. 늘어지는 거를 이렇게 방지해 주는 거예요. 대표님 여기 보세요. 이쁘다고 이쁘다. 완전 틀리죠? 이쪽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크린스로 한 거고 여기는 안 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기계를 해서 벌써 여기가 올라갔잖아요. 팽팽해졌잖아요. 주름 앉으려고 막 그런 그럴 때 해야지. 그럴 때 해야. 아니 주름이 앉으려고 할 때 빨리 해야지 앉아버리면 오래가 힘들지. 앉으려고 안 돼. 피부가 좋은 사람은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신기 해줄 때는 진짜 아이고 그거 보면 네, 10컵을 마셨대요. 다 불러서 못 마셔. 금방 또 화장 잘 나요. 나 밤새 물 먹고 화장실 가고 하고 해봤어. 안 성공. 수정 씨 한번 보실래요? 한쪽하고 한쪽하고
여기는 한쪽이고 여기는 안한쪽이에요. 본인이 좀 보면 그죠? 네. 틀리죠? 네? 확실히 틀리죠? 네. 여기는 미백이 됐어요. 크린스로 크린스로 이렇게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들어 드리면서 요거는 150을 주름. 했어? 응? 150 하면 안 돼. 150. 150 하면 안 돼. 15. 이쪽에 15. 150 하면 안 돼. 100을 해. 아, 그래. 내가 할 줄 알아, 이거. 어쩐지 너무너무 뜨거워. 안 돼. 제가 그래. 그쵸. 본인이 틀리죠? 바로 틀리죠? 그래, 이렇게 지금 그래봤자 5분에서 10분밖에 안 했어요. 이쪽으로 기대. 거기? 그래야지 여기 쪽에 보이잖아. 보면서 마사지도 보면서. 이거는 이제 그 기계가 주름, 있어야지. 주름살도 없애주면서 김이 대표님 거는 좋은데 그 기계가 있어야지. 이것도 있어야 우리 거기 모래 팔아야 영호 모래 팔아요. 몇 얼마냐고 물어보길래 아까 45만원. 저것도? 이것도 같이 이제 세트로 세트로 갈 거예요. 저게 어디 건데 원래는? 이거는 제 친구가 개발한 거예요. 직후? 내 친구가 이거를 개발했어요. 이거는 우리 친구가 공학과 나온 친구인데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시면 엄마들이 다 늙어버리잖아요. 늙어버리니까 막 주름살이 지니까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늙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수평이야, 우리 얼굴들이. 근데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살아가면서. 근데 그 늘어지는 거를 이렇게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진 거를 완전히 없애주면서 주름살까지. 근데 이제 우리 이 크린스로 하니까 더 피부가 선명해지고 피부가 투명해지고 또 이거 이 기계를 해주니까 주름살 더 없애주고 살균도 되고. 응, 살균도 되고. 그럼 그 기계는 거기서 갖고 온 거야? 우리 이제 친구하고 우리 저기 대표님하고 제휴를 맺어서 이제 이거를 세트로 해야죠. 우리가 크린스하고 딱 좋아. 크린스 갈바니 요거 해가지고 갈바니까지? 갈바니까지. 갈바니가 아니라 그거 뭐라 그래? 우리 괄사. 괄사. 괄사는 머리. 뭐야? 두피 괄사한 거. 괄사도 있어. 그것까지 세트로? 그 기계? 머리 이제 자극하던 빛같이 생긴 빛같이 동그란 건데 이렇게. 근데 진짜 그게 아, 그거 옛날에 있었잖아. 그거를 개발한 거. 프로말린. 내 친구가 개발한 거. 그래?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종류가 많고 맞아, 사람이 종류가 많듯이 발사 소재가 근데 이제 누가 어떻게 그걸 어떻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검증을 내느냐가 문제고 토르마리 해가지고 만든 발사도 있고 물도셔발리 저 두 잔 먹었어 벌써. 이거 저 열 잔 먹어야 돼. 열 잔 그래야 오늘 하준현 씨 너무 잘 왔다. 그러게요. 어떻게 사장님 오실 때마다 제가 오죠? 그 전에도 그러니까 많이 오셨겠, 왔다 가셨지? 아니, 응? 왔지. 그 전에도 많이 왔다 가셨지. 네, 토요일 여기서 자고 가고 그랬지. 주말에 여기 있다고. 굉장히 부드럽죠? 알바님 갔을 때 이렇게 미끈미끈 아니죠? 로션 하는 거는 낫더라고. 몰랐지. 화장품으로 내가 세 번 해주고 이 화장 이걸로 크린스로 한번 해줬더니 크린스 한 것이 훨씬 피부가 투명해지고 그 주름도 더 지금 여기 수정 씨 조금 이렇게 안에 뚜뚜뚜도 하죠.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근육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 뭉쳐 있는 걸 풀어줘야 돼요. 근데 얼굴은 웬만한 걸로 풀어줄 수 없어요. 근데 이 미용 기구 요거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속까지. 이거는 고주파예요. 고주파라서 비염이라든가 다크서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치료가 다 돼요. 저는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이지?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이 강대뼈 양쪽에 톡 쳐나온 사람을 제가 일주일 동안 관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군자동에서. 근데 진짜 여자들은 이 강대뼈 나오면 굉장히 그
싸나워보는 것보다도 좀 자기의 그 컴퍼러치가 있어서 막 고민하고 막 그랬는데, 그 언니가 우리 그때 분자동 샵에 왔는데, 제가 이거 기계를 하면서, 난 저거 치료해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귀가 쏜곳해가지고 오셔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아무 도움, 아무것도 안 받고, 저 돈 안 받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동안 그냥 정성으로 이거를 해줬더니, 이 강 대표가 싹 없어진 거야. 그리고 예쁘게 돼버린 거야, 얼굴이. 일주일 동안 아주 내가 얼마나 정말 정성을 다. 근데 우리 크린스가 있었으면 아마 더, 저기 했을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이 기계에 쓰는 무슨 크림이 있어. 그래, 그 크림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이걸로 하는 거는 손이 안 아픈 거예요. 그거는 조금 약간 뻣뻣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핸드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 크림은 핸드링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지금 두 번째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핸드링이 잘 되니까 이게 치료가 빨리빨리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인 신기 같은 경우는 칙칙한 피부인데 정말 맑아졌대. 투명해지고. 응? 우리 신기 보면 정말 내가 봐도 놀랄 정도로. 아까 오늘 대전 갔는데 거기 영감이 계속 나죠. 인상이 좋대.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 하나씩은 꼭 이 기계를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크린스는 우리 이거 사실은 집에 꼭 있어야 돼. 이런 데 다 이렇게 소독 다 해줘요. 우리 옷도 마찬가지야. 무좀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제 과일 야채 씻어 먹을 때 뿌려서 한번 씻으면 그 안에 있는 세균이나. 수영 씨는 몇 살로 되고 싶으세요? 한 젊어지고 싶죠? 40대 초반. 23. 욕심쟁이.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욕심쟁이. 이거 다크서클도 이거 다 치료돼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다크서클이 다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거 치료 잘 안 돼요. 막 무슨 약을 먹는다든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 그 다크서클을 없애줬어요. 이거로? 네, 이걸로. 갈바니키. 이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거 오래됐어요. 믿으세요. 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뉴스킨에서 있던 게 그게 갈바니가. 그거하고는 달라요? 다르겠죠. 거기는 불빛이 안 나와. 네, 불빛이 안 나와. 이거는 내가 색깔 좀 저기하게 해주고 싶으면 조금 세게? 세게 해주고 싶으면 불빛이 다 달라요. 초록빛, 빨간빛, 예. LED 마스크. 네, LED 마스크 같이. 이 기계가 요술방망이야. 주름을 없앤다는 게 얼마나 요술방망이에요? 요술방망이. 발사하고 이거랑 뭐랑. 이거랑 이제 크린스랑 세트로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뭘 살균 세정 탈취라 그랬잖아요. 네, 이제 이름을 이제 마스크 크린으로 하나 만들려. 마스크 크린아 좋지. 진짜 마스크. 내가 마스크를 이걸 뿌려가지고 저녁에 뿌려놨다가 지금 조금 바로 뿌려도 되긴 했는데 뿌려놨다 말려놨다. 원래 피부 관리 해주셨어요? 저 원래 제가 샵을 우리 인천에 있을 때도 저 샵을 좀 많이 운영했어요. 전 찜질방을 많이 있다 보니까 좋은 제품들 또 좋은 거. 근데 우리가 보톡스 한 대 맞아도 돈 굉장히 비싸요. 얼굴에 한 번씩 맞으면 나 지난번에 사실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그 아는 동생이 이렇게 보톡스 놓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맞는데 50만원이야 50만원인데 얼굴에다 놓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몸이 아파갖고 몸에다 놨는데 와 여기 살펄살펄 다 몸이 들어가지고 여기도 이런 거 많이 파네.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이게 더 효과 있어요. 방바닥도 엄청 뜨겁네. 일부러 뜨겁게 했어요. 어쩔
어차피 하겠어. 참을 먹어야 되니까. 수정 씨는 내일 가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그러겠는데. 나는 예뻐져 가서 3, 4일 만에 완전히 변신됐어요. 변신. 몇 번 했어? 네. 딱 네 번 했어. 아, 예. 뭘 많이 해. 처음에는 그냥 크림으로 하고 두 번째는 그랬는데 이걸로 네 번 한 게 아니고 이걸로 네 번 했으면 얼굴 더 변했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수정 씨는 뭐 이렇게 잡티 같은 거 없으니까 괜찮아요. 지금부터 잘 관리해주면 지금 뭐 50대인데 주름은 없어질까? 주름도 없어지고 이제서부터 관리를 해주면은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 그리고 여자들은 이 목, 여기 주름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목 주름.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 보인다 해도, 어디 보면 아느냐? 목, 목하고, 이가하고, 손하고 보면 알아요. 여자들은. 여기 팔자 주름. 팔자 주름. 그래서 이 입술 주름이 굉장하대요. 입술 주름이. 아니, 어제 트로트 가수가 집안에 귀촌, 유튜브 하는데 양파 아니 대파 비싸잖아. 대파를 3년 동안 해 먹을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텃밭에서 이렇게 양 대파 이렇게 심는 거 나왔어. 나도 이제 그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한번 보고 이제 따라 하려고 5일 만에 90만 명이 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구독자도 별로 없었던 채널인데. 근데 내가 이제 공장 갔다고 와서 저녁 때 흙들을 가져와서 흘렸다 그랬더니 그새 114만 명. 그러니까 24만 명이 더 본 거야. 지금 여기 대파 비싸니까 집에. 근데 그냥 뭐 물 같은 데다 하면은 뭐 한 번 잘라 먹으면 끝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3년 정도는 먹을 수가 있더라고. 3년. 3년을 한 번 씻어서? 근데 그 요령이 있더라고. 그런 것도 요즘에 대가 비쌀 때는 영상으로 사람들이 그런 거 배워가지고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그 영상 하나 가지고 100만원 넘게 버는 거지. 그치. 하루만 24만원 넘게 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서 자꾸 해서 자꾸 이제 시도하는 거야. 작년 용암 때는 그 코로나 처음 하실 때는 어떤 주부가 콩나물 키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채널이 14만 명 됐어. 14만 명 되면 아마 그 가치로만 해도 수억 원이야. 그래요? 그 채널을 걸리고. 그리고 돈도 더대 걱정하지 마. 그 콩나물 집도 검색하면 한 400만 명 봤어. 400만.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아이템들을 이렇게 모였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해보는 거지. 여기다 콩나물 아마 해면 금방 뜰 걸? 그럼 어렸을 때 옛날에 아니 여기다 해놓으면 여기는 또 뜨뜻해서 따뜻하니까 네. 금방 네. 커버리지. 그 큰 성장 같은 과정을 그렇지 찍어가지고 막 게다가 보여주는. 이제 시골 가면 하우스에다가 미국에는 그런 화초를 이렇게 뭐 비트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뜨거워? 아니 이제 그만해야지. 뜨거워. 다 되신 거야? 네, 다 됐어요. 네, 아이고, 30대가 됐습니다. 50대 네, 50대 아줌마가.